안녕하세요. 다익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루비다육의 묵은둥이 아이들하고요. 또 부자재, 예, 부자재, 산화초, 저곡토, 녹소토 이런 아이들 예,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루비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15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는 팔천의경철화입니다. 팔천의경철화 이렇게 생겼어요. 쌩얼도 달려있고요. 오, 너무 멋있어요. 요즘에 한참 요 철화들이 이 애원염 속 아이들이 이쁜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한참 이쁜 짓을 해줍니다. 열심히 아주 속살이 올라오고 있고요. 우와, 이렇게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얼굴들이 다 쌩얼로 풀리면 얼마나 많아질까요? 네, 팔천의경철화 요 아이들은 25,000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 완전히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나무처럼. 예, 요, 또, 팔천의경, 요 아이는 또 생얼이 또 이렇게 큰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생얼이. 예, 엄청 멋있어요. 팔천의경철화. 이렇게 세 개 있고요. 2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청전의사라는 아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반질반질하죠? 예,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고상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아이는 가격이 13,000원입니다. 예, 피치스 앤크림이 아주 엄청 이뻐지고 있습니다. 피치스 앤크림 이렇게 군생이 있고요. 가격은 26,000원입니다. 네, 여기 레인지가 있는데요. 레인지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레인지. 와, 레인지는 이렇게 목대가 길게 올라오는 게 특징인가 봐요.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레인지는. 예, 이렇게 목대가 굵게 길게 올라와가지고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예, 라인으로 빨간 라인을 그리는 게 매력입니다. 이 아이도. 예, 레인지는 가격표, 예, 안 나와 있으니까요.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흑법사입니다. 흑법사. 13,000원입니다. 예. 흑법사 이렇게 생긴 아이 13,000원이고요.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네, 여기 파랑새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파랑새 완전히 묵어가고 있는 군생. 파랑새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3두씩 이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다. 우와, 너무 괜찮은데요. 이 파랑새 군생 다 달달. 요즘에 파랑새가요 진짜 이뻐지고 있어요. 달달 묵어가지고 이뻐진 파랑 이렇게 빨강새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파랑새 그 파랑새들이 다 예, 이렇게 6,000원에 있고요. 여미오리 한 개 있는데요. 오, 요 아이도 엄청 이뻐요. 15,000원입니다. 네, 홍공작이 완전 대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홍공작 대품 철화. 홍공작 철화. 예, 엄청 대품이죠. 요 아이는 4만원입니다. 예, 홍공작 대품 철화 4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요 아이는 홍매화죠. 홍매화 너무 색깔이 너무 이쁘죠. 오, 색깔 너무 이쁜 홍매화가 있고요. 하나 있습니다. 큰 사이즈 하나.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네, 여기 실비아 철하고요. 실비아 철하. 이 아이는 15,000원, 15,000원입니다. 오,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요. 오, 색깔이 진짜 이뻐요. 철화는 여기 부분만 살짝 있고 다 생얼로 이렇게 풀려가고 있고요. 오, 너무 괜찮죠. 실비아 철화. 목대는 이렇게 약간 예, 목대는 초록색 목대입니다. 초록색 목대. 예, 15,000원입니다. 예, 여기 비치우리대 15,000원짜리고요. 요 두 개는 15,000원이에요. 두 개는 비치우리대 15,000원이고요. 네, 여기 꽃피는 염자 색깔 너무너무 이쁘죠. 이 꽃피는 염자 색깔. 오, 색깔이 완전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황금빛도 돌고요. 녹색도 나오고 연두빛도 돌고 빨간색도 나오고 무지개 색깔이 나오네요. 예, 15,000원입니다. 네. 레인지는 25,000원입니다. 25,000원인데 2만원. 25,000원인데 2만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시에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라. 네, 시에라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네, 빵빠레 금이 있고요. 네, 빵빠레 금.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빵빠레 금. 네, 이렇게 생긴 아이는 12,000원이고요. 예, 올펫도 있습니다. 올펫. 예, 얼굴이 삼두로 되어 있는 묵어가고 있는 올펫. 이렇게 생긴 아이는 9,000원입니다. 네, 여기 아보카도 크림. 예, 9,000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예, 캐롤이 있는데요. 이 캐롤이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이 캐롤. 이 아이는 20,000원입니다. 네, 엔시노 철화가 있고요. 엔시노 철화. 이렇게 생얼도 있고, 예, 이렇게 생긴 아이는 28,000원입니다. 엔시노 철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네, 수연금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수연금.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입니다. 수연금 12,000원입니다. 누다가 있고요. 누다 6,000원입니다. 누다. 이렇게 생긴 누다는 6,000원입니다. 여기 레몬베리고요. 레몬베리. 이 아이가 꼭 물방울 베리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물방울 베리하고. 예, 레몬베리.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예, 여기 소속록이고요. 소속록. 이렇게 목대가 완전히 꿀벅지로 목지라가 되어 있는 이 아이가 가격은 20,000원이고요. 예, 이렇게, 오, 수영도 멋있고, 이렇게 멋있습니다. 예, 소속록, 작은 소나무. 예,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쫙, 늘어져서요. 수영이 멋있죠. 오, 이렇게 완전 멋있어요. 요 아이는 12,000원짜리가 있고요. 요 아이는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짜리도 너무 괜찮아요. 요 아이 15,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요 아이가 훨씬 사이즈는 더 커요. 사이즈는. 예, 요 아이는 15,000원입니다. 예, 소속록 3개. 15,000원짜리 3개, 20,000원짜리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큐빅 크로스티고요. 큐빅 크로스티는 15,000원입니다. 보라보라 너무 이쁘죠. 얼굴이 얼큰입니다. 여기 얼큰 밑에 자구름 잔뜩 달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웅동자 금이 있고요. 요 아이는 9,000원입니다. 웅동자 금. 오, 손톱이 빨간 손톱이 너무 이쁘죠. 예, 손톱이 너무 이뻐요. 빨간 손톱이. 웅동자금 9,000원이고요. 실루엣, 이렇게 얼굴 2두짜리. 예, 실루엣. 이 아이들은 13,000원이고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오. 이 아이는 에스메랄다입니다. 에스메랄다. 예, 이렇게 생긴 아이는 20,000원입니다. 에스메랄다 20,000원짜리가 있고, 여기는 바닐라비스인데요. 완전, 오, 얼굴이 엄청 많습니다. 예, 이렇게 얼굴이 엄청 많죠. 이런 아이는 가격이 40,000원이고요. 여기 블루스카이 있고요. 13,000원짜리입니다. 블루스카이. 네, 이렇게 얼굴이 4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4도 이상. 블루스카이 13,000원입니다. 파랑새 군생이 한 개 이렇게 아주 100분 뽀사시 바르고, 이 아이는 15,000원이고요. 얼굴 3도짜리입니다. 네. 네, 러우금이 있고요. 러우금. 러우금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러우금이 있고요. 또 백봉이 얼굴이 4두짜리. 백봉이 13,000원입니다. 조금 덜 묵었죠. 네, 아직까지는 연두연두합니다. 덜 묵어서. 또 여기 화이트 스노우 금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스노우 금. 네, 이 아이는 13,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고사홍, 예, 15,000원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고사홍. 15,000원입니다. 또, 수미미티가 한 개 들어왔습니다. 수미미티. 군생. 예, 지금 2,000원짜리도 있는데요. 예, 작은 사이즈 2,000원짜리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군생으로 된 사이즈 큰 아이, 수미미티.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지금 꽃을, 조금 있으면 꽃이 필 것 같아요. 예, 요 아이 한 개 있습니다. 수미미티. 예, 홍공작 군생이 하나 있고요. 13,000원입니다. 홍공작 군생. 예, 까멜리아. 까멜리아 군생이고요. 예, 이렇게 까멜리아 군생. 가격 35,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앙팡금이 있고요. 앙팡금. 앙팡금 15,000원입니다. 예, 마디박
이렇게 이쁜 아이 만원이고요. 아디바 만원입니다. 예, 여기 길바차라고요. 길바차라. 어, 여기 길바차라는 하나쯤 꼭 길러보시라고, 예, 또 고수님들이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또 이런 아이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길바차라는 이 3만원입니다. 네, 여기는 세네시오 스푼입니다. 세네시오 스푼. 이 아이는 13,000원짜리입니다. 예, 입장 로제트 끝이 딱 스푼처럼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은빛이고요. 어, 약간은 펄감도 있어요. 은빛으로 된 펄감이 들어있는, 예, 특이하게 생긴 세네시오 스푼은 13,000원이고요. 연봉 군생이 있고요. 연봉 군생. 요런 아이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연봉 군생 10,000원이고요. 네, 여기 후레뉴 금이 들어, 어, 금입니다. 후레뉴 금. 이렇게 세 개 있는데요. 얼굴이 다 분질을 해가지고 밑에서 자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목대는 꿀복지로 있고요. 예, 요 아이들은, 어, 가격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네, 여기 하월랴 한 개 있고요. 하월랴. 예, 하월랴 한 개 있습니다. 네, 여기 군월관, 예, 군월관 있고요. 12,000원입니다. 군월관은. 네, 백봉이 한 개 있네요. 백봉.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백봉. 이 아이는 13,000원입니다. 일본 백봉이라고 합니다. 일본 백봉. 네, 여기는 아이스 퍼플입니다. 아이스 퍼플. 엄청 색깔이 이뻐요. 어, 자구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아이스 퍼플. 아, 색깔 너무 이쁘죠. 백봉은 아주 엄청 백봉을 이쁘게 바르고, 네, 퍼플 색깔이 살짝 돌면서, 네, 이 아이는 23,000원입니다. 퍼플. 아이스 퍼플. 네, 여기는 또, 어, 라울이고요. 라울. 오, 라울이 아주 뻥긋해가지고요. 빵수형으로 너무 멋있어요. 네, 빵수형으로 된 라울 15,000원입니다 네, 익스팩트리아 철합니다. 익스팩트리아 철합. 약간의 살구빛으로, 네,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익스팩트리아 철합. 예, 네, 이쁘죠. 어? 하월랴 맞아? 네, 익스팩트리아 철아 2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25,000원입니다. 피치컬입니다. 피치컬. 피치컬. 이렇게 백분을 아주 이쁘게 포샤시 발라가지고요. 얼굴이 지금 철화가 약간 풀린 것처럼 얼굴이 풀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피치걸. 네, 백, 입장 로제트도 도톰하면서 하얀 백분을 바르고 있어요. 가격도 착하죠. 15,000원입니다. 네, 아팔로사가 있고요. 오, 보라보라. 핑크보라로 물 들어가고 있는 아팔로사입니다. 이 아이. 네, 이 아이가 이제 금도 있는데요. 금이 몸값이 엄청 거합니다. 아팔로사 금은. 이 아이는 무지입니다. 무지. 아팔로사 금무지입니다. 가격은 20,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실버킨입니다. 실버킨 금. 예, 실버킨 금 20,000원입니다. 예, 티피 철화가 8,000원짜리가 있고요. 티피 철화가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8,000원짜리. 와, 카시오 적금.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큐빅 프로스티입니다. 이 아이가, 아, 특여 목접이네요. 특여 목접. 이 아이 특여 목접. 특이하죠? 오, 입장이 아주 싹, 이 손톱을 싹 안으로 말고 들어갔어요. 오, 특이하게 생겼죠? 오. 예, 특여 목접. 이렇게 있고, 이 아이가 이제 물이, 핑크, 아,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너무 이뻐요. 백분도 뽀샤시 바르는 아이고요. 네, 요,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어, 13,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펜지입니다. 펜지. 네, 펜지는 15,000원이네요. 이렇게 생긴 펜지. 얼굴이 삼두. 큰 얼굴 삼두고요. 이런 아이들은 얼굴이 더 많죠. 이런 아이는 얼굴이 더 많네요. 여기는 더 많고요. 네, 펜지가 이렇게 있고, 가격 15,000원입니다.
예, 여기 달마법사 있고요. 달마법사. 예, 이렇게 생긴 달마법사. 가격은 만 원입니다. 예, 홍콩작철화 있고요. 2만 원짜리입니다. 요 아이는 2만 원. 예, 오, 오늘 날씨 너무너무 더운데요. 오늘 날씨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우와. 나나우쿠 미니는 13,000원입니다. 네. 나나우쿠 미니 13,000원이고요. 와, 이 아이는 나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나즈베리 아이스. 얼굴이 엄청 커요. 사이즈가. 우와. 엄청나죠? 한 지금 한요 사이즈가 자료 한번 재볼게요.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20, 한 5cm 거의 가까이 다 나오는데요. 25cm. 예,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이 아이가 달달 먹으면 이제 이뻐지겠죠. 아직까지는. 예, 달달 덜 먹었습니다. 근데 백구는 보살핏이 바르고 있어요. 오, 이뻐요. 라즈베리 아이스. 2만 원이고요. 여기는 레드, 크라우스 철화입니다. 레드 크라우스 철화. 와, 여기는 완전 나무 목질화로 돼 있어요. 나무 목질화. 레드 크라우스 철화.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도 엄청 이쁘죠? 요 뒷부분에 있는 아이들은 해를 덜 받나 봐요. 거꾸로 놔둬야지. 여기 해좀 보라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레드 크라우스 철화는 2만 원입니다. 네, 여기 또, 덴섬이 있고요. 덴섬. 예, 덴섬이 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인데요. 꽃이 이제 졌죠. 예, 요런 아이도 한번 길러보시고요. 덴섬 13,000원입니다. 와, 러블리 로즈 너무 이쁘죠?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목대가 생겼습니다. 목대가. 예, 요 아이들은 다 자연 군생으로, 예, 한몸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예,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러블리 로즈. 세 개씩, 한 포트에 세 개씩 들어있습니다. 얼굴이. 예. 만 원이고요. 너무 이뻐요. 이 아이 사탕금. 사탕금입니다. 이 아이가 사탕금.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크림티고요. 12,000원입니다. 크림티 두개 있고 12,000원입니다. 젠틀리자금인데요. 이 아이가 젠틀리자금이. 오, 엄청 건강해졌습니다. 와. 젠틀리자금.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빨갛게 물들면 너무 이쁜데요. 네, 여기 나나우쿠 미니가 있고요. 나나우쿠 미니. 예, 엄청 얼큰이 나나우쿠 미니. 큰 사이즈. 대품입니다. 완전 대품. 예, 이 화분 자체만도 한 30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예, 화분 자체만도 30cm가 되는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가격 7만 원입니다.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부자재들을 한번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부자재. 오, 여기 부자재들이 엄청 또 판매를 많이, 구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판매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예, 요 아이 사냐초고요. 예, 사냐초. 2리터짜리 사냐초입니다. 네. 요 사냐초에는 저곡토, 녹소토, 난석, 제올라이트, 마사토를 엄선에 균형 있게 배합한 고급 사냐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섞었나 봅니다. 여기에는 네, 사냐초가 있고요. 이 아이 2리터짜리인데요.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여기는 녹소토입니다. 녹소토. 녹소토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미립입니다. 녹소토 미립. 네, 이 아이도 5,000원입니다. 저곡토가 있고요. 저곡토. 아주 깔끔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아이도 5,000원이고요. 저곡토 5,000원. 요 아이는 제올, 뭐죠? S라이트입니다. S라이트.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네, 너무 알갱이가 굵어도 안 되고, 너무 알갱이가 작아도 안 되는데, 요 아이가 알갱이가 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예, 제올라이트 요 아이는 가격이 1kg에 4,000원입니다. 아, 제올라이트가 아니라 멀티라이트. S라이트인데 살짝 멀티라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네, 요 멀티라이트는 4,000원입니다. 1kg입니다. 네, 여기 또 배합해놓은 흙입니다. 요흙 배합은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뭐 강물에도 들어가고 상토 당연히 들어가고 뭐죠? 뭐 가늠마사 들어가고 펄라이트 들어갔습니다. 네, 이
박모래가 들어가서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2,000원입니다. 이게 한 봉지에 2,000원이고요. 요 마사는 중간 마사인 것 같습니다. 복토로 써도 되고요. 밑에 배수층으로 써도 됩니다. 중간 마사토. 요 아이는 가격이 1,500원입니다. 네, 여기는 가늠 마사토입니다. 이렇게 가늠 마사토. 예, 요 아이는 복토로 사용해도 되고, 예, 또 여기에 섞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높여야 할 때, 배합토 마사비율 높여야 할 때 섞어서 쓰는 용도로 써도 됩니다. 예, 마사는 1,500원씩이고요. 배합토는 2,000원이고요. 네, 많이들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